충청남도를 비롯해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천안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난달 25일 1년을 맞은 가운데 박산도 시장이 힘든 1년을 보낸 시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청룡동 주민들이 상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을 놓고 기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충남도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천안 도정동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 신도시에 충북 이순신 장군 동상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고교 1학년 신입생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무상교육 실시 17년 만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의 무상교육이 완성됐습니다. 이상 3월 첫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도지은입니다. 학생들의 새학기이자 또 다른 시작으로 다가올 3월이 시작됐는데요. 천안TV 역시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3월 첫째 주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등 각 시, 군에서도 역시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이 도내 각 시, 군에 도착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에서도 1단계 접종 대상자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충남은 홍성한국병원의 남종환 진료원장과 김미숙 간호과장이 1호 접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안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요양보호사가, 아산시는 요양시설 입소자인 60대 남성이 1호 접종자가 됐습니다. 네, 오늘 첫 접종 시작을 해서 충남도의 한 84%에 해당하는 179만 명이 예방접종이 실시될 겁니다. 오늘 첫 접종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도 최선을 다해갖고 나아가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예방 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안시는 3월 1일 현재 154명의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했으며, 아산은 지난달 26일 하루 9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접종 후 일시적인 발열 증상을 보였으나 금세 회복이 돼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접종을 시작으로 3월 중순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요원, 5월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접종을 진행하며, 7월 이후에는 일반 성인들과 만성질환자, 소방, 경찰,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 천안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시민 모두가 영웅이라며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시 다졌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천안시는 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줌바댄스, 방문 판매업과 포차, 외국인, 기업체 집단 감염 등까지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박상돈 시장이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낸 시민 모두가 영웅이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이 상처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삶과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빈틈없는 방역과 체계적 백신 접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발걸음을 재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천안시는 중부권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는 등 지역의 대학병원 등과 연계해 최근 시작된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주민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을 놓고 기존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면에는 정쟁의 요소도 잠재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은 구본영 전 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총 6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박상돈 현 시장이 부임한 후 이 사업에 대한 큰 지각 변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집행부에 지시했고 이에 기존 사업을 승인했던 천안시 의회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거리공원이 위치한 청룡동 주민들 중 일부가 최근 모임을 갖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삼거리공원 명품화 예. 공원 만들자 해갖고서 그 예산 확보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시장님께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해놓고 하고서 예. 공원을 하겠다 해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인 장소거든요. 예산까지 다 따온 마당에 그거를 또 삭감까지 해가면서 또 아니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함께 한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룡동 주민들의 대표 협의체인 발전협의회 회원들 중 이 모임 개최 사실조차 모르는 회원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품화 공원을 현 시장님도 해준다는 거잖아요. 전에 있는 부시장님도 어차피 명품화 공원 하신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 바라는 거지. 근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줄인다는 거잖아요. 진짜 없앤다 그걸 안 한다면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건 아니고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어려운데 이분은 왜 자꾸 이거를 이슈화를 만들까. 주민들이 서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간에는 지역 경기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역 서부광장 인근의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최근 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폐수가 공사장 앞 천안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천안역 서부광장 앞 천안천에 오염물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천안시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원인은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흘러나온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지하수가 많이 나오나 봐요. 웅덩이가 파져 있으니까 그 콘크리트 탓을 오늘 했는데 모르고서 펌핑이 된 모양인데 시멘트 흡기물이다 보니까 이게 알칼리성이 쳤나 봐요. 그래서 싸그만한 피레미 같은 것들이 좀 죽었네요. 천안시는 앞으로도 하천에 대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 과학진흥원이 아산에 둥지를 틀고 문을 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25일 배방읍 와이몰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광선 초대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급격한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김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충남도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지난 2019년 부임한 김용찬 부지사는 민선 7기 양승조 지사와 호흡을 같이 하며 혁신도시 지정과 R&D 직접지구 조성, 유망신사업 발굴 등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함께한 양승조 지사는 어디에 있든 우리 도정을 위해 충고와 고견을 아끼지 말아달라면서 앞날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학교 방역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 21장, 덴탈 마스크 16장, 학급당 소독 티슈 18각 등 학교 내 방역 물품을 충분히 구비했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5억 원을 확보해 지원을 원하는 모든 학교에 방역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학 일주일 전부터 가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업체를 동원해 모든 학교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치고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천안시가 지역 내 음식점에 설치한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를 특정 업체 두 곳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두정동과 불당동, 신부동 등 먹자골목이 자리한 지역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개당 46,800원의 칸막이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업은 2억 5,320만 원의 예산 중 2억 1,808만
8천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 두 곳에 사업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인지한 김월령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에 놓인 업체에 골고루 일을 나눠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의계약권이냐 그랬더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왔냐 그랬더니 네 군데다. 그러면 네 군데에는 네 군데를 다 써줬어야지 왜 두 군데에만 줬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거기서는 그 가격대가 안 맞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가격대가 안 맞으면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똑같이는 못 나눠주더라도 하여튼 얼마라도 네. 그쪽에도 이거를 줬어야 되지 않냐. 코로나19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마저도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가온초등학교의 독도학습관이 들어서 학생들의 역사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가온초등학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교내 현관에 독도학습관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독도사랑의식을 함양시키고 VR과 AR 등을 통한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독도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제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 개발을 목적으로 3층 야외 공간에 골프 연습장을 구축해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수업 등 시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북구 두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들을 유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서가 발견되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온 후 자세한 사인 등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2021학년도 신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초중고 무상교육 단계가 완성됐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무상교육 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지난해 고교 2학년에 이어 올해 새학기부터 고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회에 합류해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후 17년 만에 초중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완성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이번 학기에 입학하는 고교 1학년 6,400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또한 천안시 자체적으로 19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외암마을에서 청동기 시대와 원삼국시대 주거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최근 아산시가 실시한 발굴 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1기, 수열유구 1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1기, 조선시대 주거지 3기 등 총 21기의 유구가 확인됐고 신석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빗살무늬 토기도 발견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외암마을이 형성되기 전 선사 및 역사시대의 취락 원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가 확보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 주변 일대에 대한 선사시대 문화상을 밝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지난달 26일 양승조 도지사와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공감 토크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별 자유 토론과 충남 북한 이탈 여성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개선 영상 시청, 도지사와의 소통 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시간을 통해 충남도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지사와의 소통, 공감 대화 시간을 통해 생활 속 힘든 점과 좋은 점, 앞으로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더 행복하고 정착하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네, 2020 천안을 빛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천안신문이 제정한 천안을 빛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 주위에 기감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천안시의 학생들이 건강한 급식을 맛보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분으로 김충구 천안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선 2020 천안을 빛낸 사람들의 선정되신 소감이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이제 부족한 그 저를 천안을 빛낸 사람으로 선정해 주신 우리 천안TV 또는 천안신문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천안조공법인의 대표님으로서 그간 펼쳤던 성과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천안조공법인이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마도 천안조공법인 하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천안조공법인은 천안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네. 천안조공법인은 우리 천안지역에 7개 지역농협과 4개 품목농협이 있습니다. 뭐 축협, 양돈, 양계, 천안배 원예농협 이렇게 해서 11개 조합이 5억씩 출자해서 총 55억 자산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된 그런 법인입니다. 네,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이제 분야를 하나로 이제 법인으로 묶으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을 보통 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네. 본래 조공법인은 농산물 유통이 주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천안 지역에 배, 포도, 오이, 뭐 주산지 품목이 많이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한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천안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이제 247개 학교가 있는데 금년도 이제 뭐 9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 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역민도 살리고 그리고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네. 다 이 법인에서 이제 나르는 신선한 식품들을 먹고 네, 자라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럼 대표님으로서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네. 성과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그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첫 급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2018년도 1월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학교에서 먹은 그 각 식품별로 소비량을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료는 다 축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용할 수도 만들지 못했더라고요. 활용하기 어려웠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전선화되어 있는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특히 이제 농산물, 일반 이제 공산식품, 축산물, 수산물들은 뭐 업체에서 꾸준히 잘 공급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계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매주, 매월, 연간 각 품목별로 먹은 양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통계 수치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제 계약 재배를 권장할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도 미흡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15년도는 시범사업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고 16, 17, 18년도 3년치를 전수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에 1년간 먹는 품목수가 한 180가지에서 187가지 품목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군을 좀 체계화하자 뭐 그런 실태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천안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은 얼마인지 밖에서 들어온 물량이 얼마인지 그 물량을 또 정확한 통계를 가져야 그 물량을 계약재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농민들에게 계약재배를 권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규모 농가보다는 중소농가를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소량 다품목, 열의 품목을 좀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실제 그렇게 다양한 품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농민들은 재배하기 좀 쉽고 돈이 되는 품목 중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야, 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면적도 통제하면서 적정하게 좀 재배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 뭐 그런 것들도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관계기관과 소통. 이게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 관계공무원, 교육청, 학교 현장,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선생님들, 그리고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배송기사, 그다음에 농산물 계약재배 농민, 그리고 우리 이제 학교급식센터.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서도 이제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이 일들이 유통체계에 많더라고요. 얽혀 있는 많은 분들의 의사를 다 이제 중간에서 예.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게, 그래서 네. 이제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었고, 물론 때로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면서 간담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공감을 가지면서 풀어왔던 것들이 아마도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성과를 내려면 좀더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천안시와 협의해서 학교급식 농산물 품질 계약집에 관련해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정도,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체계적으로 잘 갈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4차 산업시대에는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잘 연결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이 유통체계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과정을 다 전담해서 대표님과 법인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많이 좀 고생들 많이 했죠, 직원들이요. 아이고, 네. 뭐든지 처음에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천안조공 법인을 이끄시면서 계획하신 일이나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4년차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어떤 성장 단계에 와 있다면 좀더 완숙되게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발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천안조공법인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추구해야 할 방향, 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향후 10년간, 이제 금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한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좀 해야 할 일들을 좀 추려보자. 뭐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밤낮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조공법인 김충구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3월입니다.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서로에게 웃어주고 격려하면서 힘든 시기 모두 함께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3월 첫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